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우시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4월은 꽃으로 풍족했다면 5월은 이제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족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만 해도요. 화요일에는 여수 범선 축제가, 금요일에는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열리는데요. 세계 초대형 범선과 또 해마다 매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진남재,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특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여가활동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한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곰보 배추 쌈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곰보 배추 하면 뭐 곰보 하면 좀 약간 그 못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배추긴 배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그냥 배추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한 한쌈입니다. 곰보 배추 한쌈 드시러 함께 가보시죠. 광주 시내에서 차로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담양. 도심보다도 더 화사하게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봄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산 같은 밥상이 있다고 해서 이곳 담양에 찾아왔는데요.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과연 맛도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영산강 둔치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 담양군 대전면의 한 마을입니다. 평범한 농촌인데요. 이곳에 입소문 자자한 농가 맛집이 있습니다. 꽃 구경 대신 맛집을 찾은 식객들을 맞아준 건 이 푸짐하고 맛깔스럽게 보이는 쌈밥입니다. 한 끼를 먹어도 하루에 에너지가 확 온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것은 추천합니다. 요거. 요 뭐죠? 이름이? 몸에 좋은 곰보 배추래요. 이것을 먹으려면 여기 밖에는 없어요. 광주에서. 뱀 사직이라고 했죠. 옛날부터 어른들은 잘 알아. 나른한 봄, 입안에는 행복을, 몸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약상 같은 밥상, 곰보배추 쌈밥입니다. 최미경 대표가 아침마다 찾는 곳은 갖가지 쌈채소가 가득한 농장입니다. 농사꾼인 남편이 채소를 손수 가꾸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제 곰보배추인데 배암 차지기라고도 해요. 들판에 많이 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곰보배추가 기관지 천식 비염에 좋다고 해서 저희 이제 가게를 이제 6년 전에 시작하면서 하우스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 입 드셔보세요. 어떤 맛이 나는지.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돼요? 네. 과연 맛은 어떨까 싶었는데요. 무슨 맛이 있는데? 몸에 좋은 게 입엔 쓰다고 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써요. 얘가 지금 생으로 먹었어요. 향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상추하고 다른 쌈채하고 겸하면 또 이 향이 많이 감해지면서 먹기 아주 좋아요. 이거는 곰보배추는 얼른 눈 건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 나면 자국 나서 상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농장에서 갓 뜯어온 곰보배추와 쌈채소들 정말 싱싱하죠? 사장님은 쌈에 곁들일 수육 준비가 한창인데요. 저희 수육 삶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물에 그냥 곰보배추하고 마늘하고 생강만 넣고 삶으면 돼요. 곰보배추를 넣게 되면 고기가 훨씬 더 이렇게 잡내도 없고요. 담백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 수육은요. 곰보배추 덕분에 더욱더 빛나는 주연급 메뉴가 됐습니다. 쌈하면 또 쌈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렁쌈장에도 곰보배추가 들어갑니다. 음식해서 조리하기에는 가루가 좋죠. 분말화 시켜놓으면 어디에도 넣어도 되고 그때그때 사용에 따라서 쓰기가 간편해서 좋거든요. 내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밥상을 준비한다는 최미경 대표.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렁이 쌈장도 기름에 볶지 않고 갖은 채소에 된장만을 넣고 달달 볶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정성과 아내의 손맛이 어우러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정말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여기 지금 곰보배추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일단 수육에 곰보배추가 들어가서 삶아졌고요. 곰보배추 효소가 들어가 있고 곰보배추 분말이 들어가 있고 곰보배추 된장이 들어가 있고요. 곰보배추 한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제가 약간 초등학생 입맛이라 쓴 건 좀 별론데 쌈을 싸먹으면 맛있다는 사장님 말씀만 믿고 곰보배추쌈 한 입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밭에서
먹을 때는 이 곰보배추가 너무 좀 쌉싸름해서 저는 먹기가 좀 힘들어. 이걸 어떻게 음식으로 먹지? 했는데 여기 우렁이 쌈장에다가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또 향이 또 향긋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곰보배추 효소를 넣어서 새콤달콤한 우렁이 회무침으로 쌈을 쌌는데요. 역시 기대 이상이었어요. 재래된장으로. 점점 곰보배추 맛에 빠져서 곰보배추가 들어간 건 다 손이 가더라고요. 얘는 확실히 양념을 무쳐 먹으니까 그 쌉싸름한 맛이 별로 없어서 저는 되게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네. 곰보배추 분말이 들어간 우렁이 쌈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아우 정말 맛있었어요. 오전 11시 반부터 몰려드는 손님들. 어찌나 손님들이 많은지 이곳엔 매일 작은 장이 섭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손님들에게 팔 채소들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3m밖에 안 되는데 이 3m 안에서 엄청 가짓수가 엄청나네요. 쑥 샀어요. 쑥하고요. 시금치. 시금치. 쑥이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많이 샀어요. 횡재했어요 오늘. 담양은 물론이고 광주, 화순 등지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 건강하고 맛있는 곰보배추 쌈밥을 맛보기 위해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왔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못 먹어본 그런 메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메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일단 이 된장찌개 같은 건데 메뉴 우렁이 이름은, 쌈장. 네, 우렁이 쌈장 아주 맛있습니다. 어루어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요즘 현대인의 엘딩 식품이에요. 가족들하고 와서도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 그런 식단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괜찮아요. 정도 많으시고 또 그 동네 옆에 이웃집 아주머니가처럼 포근하고 또 이렇게 생기신 것도 포근하게 생기셨잖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최미경 대표. 농부인 남편을 만나 농사를 짓던 그녀가 농가 맛집을 열게 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50상자를 각하동이 아니라 저기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보냈는데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970원이더라. 농업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우리 그 농촌진흥청의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어코 고향인 농촌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던 그녀는 영농 교육을 받다가 곰보배추를 알게 됐습니다. 곰보배추 맛이 향이 강하고 쓰잖아요. 어떤 음식이 되고 몸에 좋은 것들이 먹기가 좋아야 되고 우리가 쉽게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곰보배추를 가장 쉽게 접하는 방법은 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좋은 것들은 밥상 위에서 같이 먹어준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고. 그녀는 우리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된장에 곰보배추를 넣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맛이 좋은 된장은 입소문이나 상품화에 성공했는데요. 시행착오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있었죠. 곰보배추 된장을 만들면 저는 매주부터 곰보배추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기 매주 만들 때 곰보배추를 다 넣고 만들었는데 그럼 안 돼요? 저는 안 됐어요. 2년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구수한 곰보배추 된장을 내놓게 된 최미경 대표. 야생초인 곰보배추를 키워 손님들 밥상에 올리기까지 눈물 지었던 날들이 이젠 웃음꽃이 됐습니다. 왠지 밥을 먹고 났는데 엄마가 해준 밥 같고 왠지 내가 이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와서 먹고 그냥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와서 밥 먹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네네. 자신이 사는 농촌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길 바란다는 최미경 대표. 그러기에 농촌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녀는 정직으로 농사지어서 정성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그녀가 있는 담양에 오면 건강하고 맛있는 곰보배추 쌈밥이 있습니다. 네, 쌈밥집에 손님 많으신 그 많은 거 보셨죠? 게다가 이 덕분에
그 가게 앞에 또 장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쌈밥집이 그 동네를 좀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나저나 유심히 보니까 전혀 뭐 그 배추와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모습 좀 못생긴 모습 때문에 그래서 곰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생긴 것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 특히 기관지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요즘 같은 때 꼭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울산에서 한번 알아봅니다. 요즘 그 자연에 살고 싶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곳 조금은 특별한 베란다입니다. 네, 바로 이분 정말 베란다에 화초 사랑이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 사랑을 또 우리 주민분들에게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구 서부동의 한 아파트. 동네에 개모임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머니들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사랑방이요? 예. 와. 드디어 사랑방의 문이 열리고 대체 이곳에 뭐가 있길래 어머님들이 신이 나서 오셨을까요?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들 발길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베란다. 102동 주민들의 사랑방은 싱그러운 꽃과 나무가 있는 상이시내 베란다였습니다. 빽빽이 들어찬 화초들로 베란다가 작은 숲을 이뤘네요. 정말 난탄탄 피듯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난탄하라고? 얼마나 예뻐요. 한번 자세히 꽃을. 꽃 이야기에 어머님들 웃음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지쳐있던 우리 어머니들. 화초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소녀로 돌아간 듯 하죠. 상희 씨, 나 이거 하나 줘, 이거. 그럴까, 언니? 어. 이거 그냥, 너무 예쁜데. 아, 진짜? 잘 키워야 되는데, 언니? 잘 키울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언니 있잖아. 예쁜 화초만 보면 탐을 내는 소녀 같은 이웃들입니다. 화초 이야기에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이곳은 사랑방이 됩니다. 예쁜 화초도 보면서 기운 제대로 받고 가시겠죠? 아, 부럽죠. 저희는 집이 3층이라 가지고 합장을 해놔 놓으니까 앞에가 이렇게 이렇지가 안 해가지고 화분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항상 화분도 많고 상희 씨가 너무 잘 키워요. 저는 충청도 부여에서 시집을 왔거든요. 시집을 오니까 완전히 이제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애기 어릴 때 이제 유일하게 가는 게 시장 가서 이제 화초 이제 조그만한 거 사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취미가 됐고 또 그런 쪽에 또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 상희 씨는 화초를 키우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집안 곳곳에 솔방울이며 꽃들도 보이시죠? 얼마 전엔 숲 해설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어머니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상희 씨의 한마디. 아이고. 애고고 소리와 함께 귀중한 화분을 들고 오는데요. 이번에는 서은이 형님이 가져갈 차례예요. 엄마가 여기, 여기, 얘가 엄마예요. 시장에서 500원을 주고 사온 행운목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자란 건데요. 상희 씨는 행운목을 잘라 이웃들에게 분양도 해준다고 하네요. 언니네 몇 살 했지요? 오늘은 행운목이 분양 가는 날. 언니네도 화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도 상희 씨만큼이나 화초 사랑이 대단합니다. 화초 많이 컸네. 응? 우와. 이게 너무 잎사귀만 왕성하면 꽃을 나중에 꽃이 안 펴요. 과감하게 이게 너무 큰 잎사귀는 잘라줘야. 이게 난도 이제 아니나 다를까 상희 씨는 화분을 보자마자 쉴 새 없이 화초 이야기로 들떴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면은 이 행운목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해요 언니.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면 귀찮잖아요. 딸기 같은 거 많이 이번에 분양해준 행운목도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걸 밑에다 받쳐주고 기분이 너무 좋죠. 네. 아 이거 잘 키워야지 이제 행운목인데 꽃 피고 오면 우리 아저씨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가 꽃나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지금 분양 하나 해준다 하니까 지금 아침에 흙을 딱 넣어놓고 왔어요 지금 키우려고. 좀 나 하나 영순이로. 알았어. 찜했어요. 없네. 서로 화초를 분양해주면서 이웃 간의 정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이렇게 이 집처럼 제가 분양을 하러 왔지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면 가꾼 집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없었던 또 이렇게 종류도 있고 하잖아요. 반대로 또 이제 저희는 또 없는 그런 또 그 종류를 또 여기서 또 분양을 받아가고 이렇게 예,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네. 분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상희 씨. 자식 같은 화초들을 닦고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상희 씨 집엔 유독 키 큰 화초들이 많은데요. 천장까지 자라난 행운목은 신혼초부터 키우기 시작해 결혼 생활 2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자랐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이 화초는 율마인데요.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상희 씨의 두 아들과 함께 자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인장에는 애틋한 사연이 있는데요. 유산의 아픔 뒤에 태어난 둘째 아이가 선인장처럼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키워왔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이제 꿋꿋하고 이렇게 잘 안 죽고 그런 사막에서도 굳건하게 이렇게 잘 자란다는 의미로 이제 애가 이제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해가지고 굳건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라고 아주 어린 이 선인장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란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23살이니까 예. 같은 나이겠죠. 예. 거친 사막에서 꽃을 피운 선인장처럼 둘째 아들의 성장이 대견하기만 한 상희 씨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수고 오늘은 많았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수고 많았죠. 아이고 요새 회사도 힘든데. 집에 오자마자 아이고.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베란다. 힘들어가지고 동양이어서. 무뚝뚝하던 남편도 요즘엔 화초에 푹 빠졌답니다. 자기 손이 마이너스의 손이야. 열심히 키워. 알았어. 커피 한잔 줘. 커피요? 전용 의자에 자리 잡은 남편. 오늘도 어김없이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화렵수만 남을 것 같아. 그렇죠. 벚꽃이 뭐 올해는 훨씬 많이 보여 작년보다. 진짜 차 한 잔 드셔야. 우리 집은 진짜 좋아. 이게 뭐 이 자리가 그 콘도처럼 이 전경이 굉장히 잘 보여. 우리 집 마치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베란다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키면 이렇게 안 돼요. 꽃들이 나는 별로 도와주는 건 없고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이제 이거 화초 볼 때마다 옛날에 어머님이 우리 시골 가고 하면은 왜 막 그 찌그러진 양지기 같은 데에다가 군자란 있잖아요. 우리 설날 때 같은 데 가도 그거 막 얼을까 봐 방에다 놓으시고 화초를 되게 아끼시고 해가지고 진짜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우리 집에 다녀가셨다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아 눈물 나려고 하네. 생전에 화초를 좋아하셨던 어머니는 상희 씨네 김장을 도와주러 오셨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화초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화초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줬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말이죠. 자기하고 나하고 많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힘들었을 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게 나는 그걸 화초한테 이렇게 집중을 했고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집안에. 근데 그런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잘 이렇게 극복해온 것 같아요. 나무야 잘 자라라. 7년 전 상희 씨에게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도 화초를 가꾸며 치유해 나갔다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또 이렇게 뭐 배신당한 느낌 그런 게 더 크더라고요. 정말 저한테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저는 이 화초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마음이 일단 치유가 되니까 예, 빨리 이렇게 완쾌가 되지 않나,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초는 상희 씨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꽃이 핀다고 희망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희 씨의 베란다엔 어느새 꽃이 피었는데요. 때론 이웃들과 이어주는 사랑방이 되고 때론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곳. 상희 씨네 베란다엔 오늘도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전남 동부지역을 깨끗이 씻어주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하루 종일 내리겠고요. 이 비 때문에 오후 기온도 10도가량 떨어져서 쌀쌀한 날씨 이어집니다. 또 비가 그치면 따뜻한 봄 날씨 회복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선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을 얻고 싶을 때 가고 싶어지는 곳이 바로 카페인데요. 이곳에 가면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뭔가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제 이색 카페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참 평범함을 거부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색 카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봄. 여자는 그간의 겨울을 털고 봄을 느끼고프다. 코끝만 스쳐도 두근거리는 햇살을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항상 커피가 생각이 나는 편이라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이제 힐링하고 싶을 때 까마득한 어느 날 예술가의 영감을 불어넣던 그곳이 오늘날 여유와 낭만을 머금은 일상의 여행지가 되었다. 색다른? 도심 속의 쉼터. 설레는 이 봄 꽃과 날씨만으론 살짝 부족할 때 특별할 것 없는 날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가장 부산스러운 카페로의 여행. 여자의 봄을 녹화하는 2016 신상 카페 명단을 공개한다. 카페에도 유행이 있다. 새로움을 장착한 미지의 카페들이 곳곳에 숨은 대학가.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2016 신상 카페 한 곳을 찾았다. 색다름? 귀여워. 사진 필수요. 왜요?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진 필수인 이유 저기 있다. 앙증맞은 손을 마주잡은 순간 강한 심장어택을 예고하는 주인공 매큰 나클이 라쿤이다. 귀여움 장착한 저 외모 덕에 이 집 터줏대감 경공들은 손님들에게 아웃사이더 찬밥 신세. 라쿤은 칸초랑 농심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망고란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샤넬이랑 고영이 이렇게 총 6마리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메리카 너구리과로 한국산 너구리보다 통통하고 꼬리에 동그란 줄무늬가 특징. 물 건너 야생에서나 볼 수 있으니 생소한 귀여움에 첫 만남부터 무장 해제다. 먹이도 주면서 라쿤도 만지고 저는 처음 봤거든요 라쿤을.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라쿤도 보고 라쿤이랑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요? 하이파이브. 아이고. 그쵸, 인사. 그쵸. 동물 중에서도 지능이 높은 편인 라쿤. 엄청난 활동량과 어마어마한 장난기를 가진 개구쟁이들이다. 칸초는 대체적으로 식탐이 너무 심해서 손님들만 보면 이제 먹을 것만 달려고 계속 손 내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왕고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기라서 이제 11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뛰어놀고 너무 개구장이에요. 녀석들 손짓 한 번에 걱정 근심은 눈 녹은 듯 사라지고 일상의 즐거움이 자리한다. 그야말로 도심 속 감성 테라피? 커피 한 잔, 여유 한 줌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으로 유쾌함까지 선사한다. 고양이나 강아지 좀 흔하게 있잖아요. 쉽게 접하기도 하고 많이 키우기도 하는데 라쿤은 제대로 잘 못 보니까 더 라쿤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TV에서 많이 봤는데 라쿤은 실제 오니까 되게 많이 오고 되게 귀여워요.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함께 즐거울 수 있다. 귀여움을 마음껏 즐기되 라쿤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
잡거나 드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시면은 이쁘게 눈으로 간단한 스킨십으로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 신상 카페 첫 번째, 젊은 여성에게 인기 만점, 극강의 귀여움으로 무장한 라쿤 카페. 자, 이번엔 삶의 터전 아파트 촌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자연이 아닌 생활 전선에 맞는 특별한 카페. 입구부터가 건강 문구로 시작되는데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정체에 대해 점점 혼란스럽다. 카페 맞아요? 네, 카페 맞아요. 그래, 언뜻 보면 카페다. 하지만 이것의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평소에 이제 피로도 풀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랬었는데 찾아보다가 블로그에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오게 됐어요. 단어로 딱 말하자면 힐링 카페? 천근만근 일상에 필요해 지친 직장인을 위한 신상 카페다. 카페 같은 경우는 몸을 완전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찜질도 하면서 그러니까 카페처럼 힐링 라운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좀 완전히 몸을 편안하게 쉬면서 이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카페를 만들고 싶어서. 건강에 관심 좀 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겠다 싶을 때 자주 찾는다고들 하는데. 큐브 테라피랑 돌뜬 테라피, 찜질하고 나서 몸이 좀 건강해지는 현미 로스팅 커피와 루이보스 티를 먹을 계획입니다. 몸이 좀 많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삼나무로 만들어진 찜질방에서 다양한 테라피를 할 수 있다는데, 색별로 효능이 다른 원적외선 색깔 테라피,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와 돌뜸 등 내 몸에 맞춘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올해 카페 키워드도 당연 힐링. 다이어트 하려고 여기 왔는데 지방 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좋겠어요. 큐브 테라피 같은 경우 몸 안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면역력도 올려주고, 그리고 찜질을 해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근육통이라든지 결리고 쑤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개선이 또 되거든요. 여기에 다양한 차와 견과류 그리고 생과일이 주 메뉴로 나온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우리 몸에 필요한 메뉴로 구성된 셈. 정말 개운하고 평상시에 결리던 것도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몸이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또 아까 전에 마셨던 현미 로스팅 커피도 되게 건강해진 맛이었고요. 되게 괜찮았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 신상 카페 두 번째, 직장 여성들이여 피로를 풀라 건강 카페. 어느 누가 아줌마를 제3의 성이라 부르는가. 이들을 위한 절실한 공간, 올봄, 가족과 어머니라는 키워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 4층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4층으로 되게 테마가 잘 갖춰져 있어서 겸사겸사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페이스북이랑 그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사진 보고 맛있어 보여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총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한 공간 안에서 밥, 디저트, 술까지 층층이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오랫동안 고객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한식 디저트 카페의 취지입니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야말로 일석삼조. 최소한의 이동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손님들에게 선보인다. 그 재료가 좀 신선한 것 같고요. 그 맛도 좀 짜지 않고 심심한 듯하게 입맛에 맞더라고요. 건물 전체가 한식의 테마인 곳. 우리의 맛을 층별로 다양하게 담아낸다. 한농부의 소박한 밥상이라는 컨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으로 친환경 쌈과 찹쌀 홍합밥 등의 메뉴로 고객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식 식당입니다. 밥 배, 디저트 배 따로 있다 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쳤다면 이번엔 디저트를 맛볼 차례. 멀리 갈 것 없이 카페까지 한 번에 연결된다. 단호박이라든가 고구마, 우리 농산물로 만든 디저트들을 활용해서 현대인 입맛에 맞게 재구성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핵심은 바로 카페와 그 다음 단계! 이곳이 있기에 진정한 어머니의 휴식처?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카페라 하겠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해서 밥도 먹고 바로 위에 올라와서 키즈카페 애기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위에서 밥을 먹고 바로 밑에 카페가 있어서 굳이 카페를 또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점이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갈 곳 잃은 젊은 엄마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카페, 올해 신상 카페 마지막 되겠다. 2016년 봄, 카페를 만나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상 카페의 키워드는 힐링. 단순 음료 제공만이 아닌 생활 서비스와 마주했는데, 힐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 카페에서 봄의 여유를 즐기는 건 어떨까? 여유를 누리면서 힐링하는 카페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었는데요. 카페에서 찜질도 하고요. 라쿤도 보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정말 참 좋은 카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한 카페들 많이 보셨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 독특하고 이런 개성 만점의 카페들 있으면 전국시대 알려주시면요. 제가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강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만 요즘에 참 따뜻한 햇살에 선선히 부는 바람에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흔하지 않은 여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갈 곳은 많은데 참 갈 곳이 또 없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 마음에 쏙 드는 여행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강릉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랜만에 계속 터미널에서 뵙네요. 자, 제가 강릉에서 리포터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야, 백균아, 강릉 가면 어디 가야 돼? 야, 뭐 먹어야 돼? 야, 어디서 자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가는 뻔한 곳 가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섬의견 리포터의 강릉 가이드. 오로지 제가 느끼고 제가 맛보고 제가 간 곳을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섬의견이 간다! 강릉 이곳저곳을 땀나게 돌아다녔던 서백균 리포터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강릉의 숨은 봄을 찾기 출발! 강릉에 여행 왔으면 빼놓을 수 없는 경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너무 많이 왔어. 아우, 너무 많이 왔어요. 이리 와보세요. 아니, 백균 씨 다짜고짜 어디 가세요?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많이 와봤으면은 눈을 감고 갈 수가 있어. 아이, 좀 차분하게 둘러보면 안 돼요? 자주 왔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좋잖아요, 그쵸?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예? 익숙한 이곳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긴 하네요. 야, 진짜 이쁘네요, 이쁘기는. 야, 큰일 났네 오늘. 아이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요, 서백균 리포터가 추천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여행, 첫 번째는요,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이 벚꽃, 경포 습지에서 한참만 볼 수 있습니다. 예? 경포 바닷가, 여름철에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오늘 추천하겠습니다. 가시죠. 서백균 리포터가 자신만만하게 찾아온 곳은 강릉 시립미술관. 네, 지극히 주관적인 서백균 리포터의 추천지 첫 번째, 강릉 시립미술관입니다. 제가 여기 촬영을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잘 못 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여기를 보니까요, 강릉 시내가 한 곳에 보이는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가 아니라 강릉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묻어나는 도시의 모습.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미술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작고 아담한 미술관에서 작품도 보고 잠깐의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또 연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가 바로 보면 저기 벤치가 있어요. 이리 와보세요. 하, 제가 정말 진짜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이지만은 좀 멋져요 제가. 예. 자,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고 나와서 여기에 딱 앉습니다. 뜨뜨르뜨뜨뜨 아시겠죠? 예? 딱 연인과 앉아서 이 강릉 시내를 보면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힐링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간의 소통이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사색을 즐기는 시간. 백균 씨, 무슨 생각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꼭 멋있는 뭐 절벽 이런 게 아니어도 이런 도시에 여행 와서 이 도시의 모습만 봐도 여행의 그 묘미인 것 같아요. 막 여수에 가도 여수의 그런
시골 모습만 봐도 아 여행 온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릉이라는 곳을 여행해가지고 막 멋진 웅장한 사찰도 아니고 뭐 멋진 바닷가도 아니지만은 이런 강릉의 도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또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미술관에 왔으니 작품 감상은 기본이겠죠. 2층으로 구성된 공간에는 매주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지역 작가들과 소통하고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답니다. 시립미술관이 정말 이런 것이 참 좋다라고 어떤 것도 있을까요? 시립미술관에 이제 추천할 만한 뭐 볼거리들이 있다면요? 아, 일단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요. 작고 좀 아담하지만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전시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한 후에 밖을 나왔을 때 또 다른 어떤 자연의 풍경의 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미술관이 매년 이제 여름이면은 미술관 공간 아닌 저희 미술관 야외 공간에서 야외 영상전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자연과 어떤 디지털이라는 장르가 같이 어우러져서 특색 있는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라고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미술관은 작고 아담한 다섯 개의 전시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데 매주 수요일이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다섯 개의 전시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그 여행지 추천으로 오늘 시립미술관 어떻습니까? 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네, 너무 탁월한 선택이야. 두 번째로 소개할 강릉의 보물은 바로 짬뽕.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얼큰한 짬뽕부터 지역 특산품이 들어간 이색 짬뽕까지 요즘 강릉 짬뽕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대표적인 강릉의 맛으로 급부상했죠. 이제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얼큰한 짬뽕 한 그릇 강력 추천합니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여행을 왔으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너무 흔한 바다겠죠. 예, 뻔한 바다. 보시면 예, 바다 뭐 파도 있고 사람 있고 예쁘긴 하네요 또. 아름답긴 하네 바다가 또 예쁘네. 매력이 또 넘치네 이렇게 보니까요. 에이 좀 뻔하면 어때요. 일상을 벗어나 설렘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카페. 강릉하면 커피, 또 커피하면 강릉이죠. 은은한 향기에 취하고 진한 여유에 반하는 커피의 매력. 강릉에서 발견한 또 다른 보물입니다. 특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서백균 리포터의 강릉 맛집 디저트는요, 바로 이 커피입니다. 이 강릉이요 커피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가 유명하구나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강릉은 참 좋은 게 대기업의 브랜드 커피보다는 바리스타 분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런 향들을 느낄 수 있는 커피집들이 참 많아요. 강릉에 오시면은 커피의 도시인 만큼 여러분도 이 커피의 향에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디저트로 커피를 한번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초당동에 위치한 허균 헌안설원 생가터.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꽃비가 내리는 듯한데요. 초당뜰에 앉아 난설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봄에 꼭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강릉에는요 정말 대표적인 명소가 참 많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숨은 보물도 참 많습니다. 좀 더 알려드릴까요?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안반대기. 자료화면이 필요하겠죠? 해발 1100m 고원에 자리한 안반대기는 고즈넉한 시골의 향기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노추산 모정탑. 또 보여드릴까요? 모정이 빚어낸 3000개의 돌탑길은 계절 따라 멋진 풍경과 감동을 선사하죠. 아 참, 그리고요. 오토 캠핑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강릉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주관적인 서백균 리포터의 강릉 여행 후기였습니다. 끝! Just another show. Believe in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나보면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두 눈 속에 마음 속에 즐거운 추억을 가득 담아오면 어떨까요?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강릉에서 만들어보세요. 네, 리포터의 지극히 주관적인 여행 만나봤는데요. 특히나 이 강릉 곳곳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유명한 관광지도 참 좋지만 이렇게 숨은 여행지를 찾는 것도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올 봄에는 뭐 남들 다 가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은 이왕이면 나만이 알고 있는 색다른 여행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태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봄 기운을 가득 메운 산과들. 지금 태백에서는요, 산마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그 산마늘 하면은 그 명이나물로 유명한 울릉도를 생각하실 텐데, 네. 지금 태백에 가셔도요, 이 산마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개울물 소리도 졸졸졸 들리고, 아, 오늘 날씨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해발 700m, 태백시 삼수동인데요. 해발이 높아서 봄이 좀 늦게 오는 곳이긴 합니다만, 이곳도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아, 봄에 산에 들에 머물 게 정말 널려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제가 산마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곳이 아주 산마늘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수확도 하고, 또 맛있는 산마늘 밥상 한 상 딱 차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주민 여러분이 밭에서 수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님들! 네! 수확 작업하고 계세요? 네! 아, 지금 그게 그 산마늘이에요? 네! 아,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게요! 네! 바쁘신가 봐요! 네! 바쁘셔서 그런지 뭐 저는 거의 쳐다도 안 보시고, 네,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 그럼 제가 내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내려갑니까? 일로 내려가면 됩니까? 예, 들어오세요. 예. 네, 여기 너무 아파니까 저쪽으로 가서. 예, 가겠습니다! 4월에서 5월, 이맘때가 한창 바쁜 산마늘 수확기인데요. 때마침 잘 찾아온 노기환 리포터, 오늘 일손 한번 거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 그 작업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 이렇게 따세요. 고개를 요래 놔두고 요 한입 사이에 그 숨만 놔두고 이렇게 따셔야 돼요. 그래야 요것이 씨가 나와요. 아, 예. 그래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돼요. 아, 예. 한 번씩밖에 못 봐요. 예. 기환 씨를 위해 제대로 설명 한번 해드리죠. 산마늘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산나물인데요. 꽃대에 꽃이 피고 나면 열매에 다시 씨가 맺히고요. 지금은 꽃이 개화하기 직전, 잎을 한창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한 장을 남겨두어야 이듬해 다시 잎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파종하고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무성하게 자란 잎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해요. 장갑꼭 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네, 꼭 껴야 돼요. 왜요? 안 끼면 매운 손질이 손 겉질이 바빠서요. 아. 장갑 껴. 아, 그렇습니까? 꺾기 전엔 몰랐는데 말이죠. 잎을 뜯어보니 그제야 매운 냄새가 올라옵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도 나고요. 아, 이게 진짜 마늘 냄새 나네요. 예? 선생님. 아, 그래서 산마늘이군요, 이게. 네, 그래서 마늘, 산은 마늘. 아. 호기심에 뜯자마자 입으로 가져가 보는 노기환 리포터. 식감은 나물과 다를 바 없는데 씹을수록 매운 맛이 올라옵니다. 약간 마늘 맛이 나는데요? 우리가 거의 유기농이래요. 유기질 비료 쓰고 유기농하고 농약 탕이나 치고 이 자연 그럼 그대로잖아요. 아. 기후만 맞으면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 산마늘. 고랭지 배추로 유명한 태백에선 과잉 생산의 피해가 심한 배추의 대체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산에 가가지고 그 태백성 종을 씨를 받아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걸 그 요거는 원산지가 울릉도, 그리고 조에 있는 거는 태백산. 아. 우리 태백산에서 자연 채취를 해가지고 심은 건데. 맞아요. 그 울릉도 산마늘이 원래 유명하잖아요. 이게 양념 안에서 유명한 거지. 예. 실질적으로는 강원도 태백산기 좋다. 질과 향 맛은.
김경식 씨는 약 6천 제곱미터의 밭에 요 울릉도 원산지의 산마늘과 태백산이 원산지인 산마늘을 함께 재배하고 있는데요. 태백산 산마늘은 잎이 좁고 뾰족해서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적기 때문이랍니다. 태백에서 산마늘 농사를 우리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셨군요. 거의 최고 먼저 대량 재배는 최고 먼저. 아, 그 산마늘에 대한 어떤 자부심, 아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자부심.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많이 드세요. 아,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매울 텐데요. 이렇게 수확한 산나물은 바로 포장 작업을 거쳐 농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요. 평당 4만 원가량의 순수익, 효자 중에 효자 작물입니다. 효자가 가장 이제 이 마음도 풍성하시고 부유하시고 이런 식이네요? 예, 그러세요. 예, 예. 선생님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봄에 좀 많이 친해야겠네요. 산마늘 요리가 예. 진수성찬 거예요. 맛을 보시고 예. 저희 아들 며느리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아들이 아니고. 부모 마음은 다 갔다더니 산마늘 농사만큼 자식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생에서 산마늘을 발견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데요. 근데 이게 또 산에 가면은 네. 이거 비슷한 풀이 있어가지고 매년 한두 사람씩 네. 독초를 뜯어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산에 이 산마늘하고 비슷하게 생긴 네, 거? 비슷하게. 이 박새라는 풀은 산마늘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풀인데요. 독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잎에 주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이 산마늘로 뭘 어떤 걸 만들어서 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 그렇습니까? 많이도 안 계시네요, 지금. 오늘 수확한 산마늘로 요리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밥하고 비슷하게 싸는데 김 대신 산마늘로 싸는 거네요, 지금? 예. 마을에서 개발한 겁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아, 엄니가 개발하신 겁니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엄니? 그냥 내 머리에서 났죠.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삼수동 특제 산마늘 요리. 음식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다는데요. 노란 계란에 단무지, 빨간 우엉과 소시지가 들었으니까 삼색 산마늘 말이는 어떨까요? 산마늘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을까요? 갈아가지고 국수도 해먹어도 돼요. 산마늘 수제비, 산마늘 국수, 만두, 파전 대신 산마늘 전, 백숙에도 한번 넣어서 먹으면 이렇게 장아찌 만들면 이거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한 11일쯤 시금치 대신 데친 산마늘을 넣은 산마늘 김밥도 맛이 좋고요. 요건 산마늘 쌈밥.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색깔에 식감도 좋습니다. 들기름으로 볶은 산마늘 무침은 식욕을 자극하고요. 사과 식초로 새콤달콤 맛을 낸 산마늘 샐러드와 산마늘 겉절이에 산마늘과 함께 삶은 담백한 수육까지. 여기엔 알싸한 산마늘 소스가 제격. 건강한 색감 가득. 산마늘로 차린 한상. 제법 근사하죠? 노기환 리포터 드디어 한입 맛보는데요. 특유의 매운맛이 식욕 제대로 자극하고요. 이번엔 산마늘 쌈. 마늘은 따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묵은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골이 터져라 음미하는데요. 정말 맛있나 봐요. 많이 팔더라고요. 사실 제가 돼지 비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산마늘 싸서 먹으니까 비계 누른내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오늘 처음 선보이는 음식들. 일하는 분들도 운이 좋았네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 저 줄줄의 판에 네.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개발을 만든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너무 다양하게 개발, 정말 고생하셨네요. 아,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한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닙니다. 별개인가 봐요? 예, 저도 와보는 게 이렇게 만들어 있네요. 아, 마을 분들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너무 맛있네. 예. 오늘 음식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도 산마늘 쌈 한입 맛보셔야죠. 다들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산마늘 기른 데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음식을 개발해야 되겠다. 예. 관행증 농사로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아. 그걸 저를 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마을에서도 음식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주제를 타야 되지 않겠나. 예.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이, 당연하죠. 네. 화이팅! 예, 화이팅! 알싸한 향으로 입맛 자극하는 산마늘. 태백을 대표하는 건강한 맛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네, 이 산마늘이 원래는 산에서 나는 그 식물이지만요. 태백은 춥고 서늘하기 때문에 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산마늘 재배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보시다시피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음식 개발에 힘을 쓰고 계시다고 하죠. 네, 다양한 음식 많이 많이 개발해서요. 우리 지역에서도 좀 쉽게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에선 2016 봄 여행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시설들도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네, 특히 여행 주간에는 더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요. 거북선 축제, 범선 축제와 같은 행사를 비롯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여수 섬체험, CF 만들기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의사항은 여수시 관광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